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relationship을 primary key와 foreign key를 연결하는 걸 통해서 이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에 맞게 컨버팅을 해봅시다. 자, 이걸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cardinality, 즉 몇 대 몇이냐라고 하는 것을 따져보는 거예요. 우리 이전에 했기 때문에 이제 그것과 관련된 몇 가지 원칙만 좀 보면 됩니다. 자, 순서대로 하는데 우선 제일 간단하고 단순한 관계가 1대 1 관계예요. 그 다음에 1대 n, 그 다음에 n 대 m 이런 순서로 처리를 하시면 되는데,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우리의 예제에는 1대 1 관계가 없어서 제가 좀 머리를 좀 짜봤습니다. 여기다가 뭘 넣으면 1대 1이 될까를 좀 궁리를 해보니까 휴면 기능을 넣으면 될 것 같아요. 휴면이라고 하는 건 이제 자기의 어떤 그 활동을 멈춰놓은 멤버를 이제 휴면 계정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여기 있는 저자가 휴면 상태가 된 저자들의 목록을 관리하는 테이블을 하나 추가하기 위해서 ER 다이어그램을 먼저 수정을 좀 해볼게요. 자, 이렇게 휴면자를 추가를 하고요. 속성을 추가했습니다. 휴면일. 그리고 휴면자는 저자랑 이렇게 연결을 하면 될 것이고요. 저자와 휴면자는 서로 1대1 관계니까 그냥 줄만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자는 휴면을 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필수가 아니라 옵션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옵션이다 이렇게 표시하고요. 휴면자가 있다면 반드시 저자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필수인 1 관계를 이렇게 맺어줬습니다. 자, 그러면 ER 다이어그램으로 우리가 표현한 이 것을 우리가 관계형 데이터 모델에 반영을 해봅시다. 자, 우선 휴면자라고 하는 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단어가 좀 어렵더라고요. Dormant? 처음 들어본 단어예요. 휴면. 자, 자, 이 휴면 아이디를 primary key 값으로 할 건데,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은 이 휴면 아이디는 자기 독자적인 아이디 값을 가질 필요가 없이 also 아이디 값과 같은 값을 주면 됩니다. 굳이 자기 아이디 값을 오토 인크리먼트 같은 걸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면 안 하는 게 좋거든요. 왜냐하면 프라이머리 키 값은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성능이 가장 좋은 키이기 때문에, 인덱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더 있지만요. 자, 여기 타입은 인트 해서 프라이머리 키 값과 정확하게 같은 것을 지정을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휴면일. 자, 이렇게 dormant라고 하는 그 테이블을 추가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테이블에서 누가 foreign key를 가져가야 될까요? 이게 1대 n 관계에서는 하나도 안 헷갈려요. 왜냐하면 1쪽에 pk, n 쪽에 foreign key를 주면 된다는 게 너무 쉽게 생각이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렇게 1대1 관계에서는 누구한테 foreign key를 줄 것인가? 이게 좀 애매하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제가 저자 테이블과 휴면 저자 테이블을 두 개를 준비했습니다. 자, 여기서 누가 누구한테 의존하는가를 한번 따져보시면 어떨까요? 자, 저자는 있죠.
휴면저자의 ID 값이 있냐 없냐랑 상관없이 이렇게 값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휴면저자에 추가할 수 있는 값은 이 저자의 ID 값이 있는 1밖에는 추가할 수가 없어요. 2를 추가하려고 그러면 추가가 돼요? 뭐 포링키 같은 거 안 걸었으면 되긴 되겠지만 2에 해당되는 사람은 저자 테이블에 없단 말이에요. 즉, 휴면 저자는 저자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하지만 저자는 휴면 저자가 누군지 몰라도 돼요. 다른 말로는 휴면 저자는 저자에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는 저자는 부모 테이블, 혼자서는 잘 지낼 수 없는 의존하고 있는 테이블은 자식 테이블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맥락에서 저자 테이블의 프라이머리 키, 휴면 저자의 포링 키를 설치하시면 대체로 무리 없이 애플리케이션을 동작시키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런 구분법으로 말씀을 드려봐요. 그럼 제가 쓰고 있는 도구에서는 여기 포링 키를 설치할 때 얘를 쓰면 됩니다. 릴레이션을 맺을 건데 뭘로 맺을 거냐면 이미 존재하는 컬럼으로 누구요? also_id를 이용해서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부모 테이블을 처음에 클릭하고 자식 테이블을 두 번째로 클릭하면 이렇게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때 레퍼런스 컬럼이라는 것은 부모 테이블의 저자 id라고 하는 컬럼과 그 자식 테이블인 도먼트의 휴면 id라고 하는 이 값이 서로 연결된다 라고 하고 OK를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1대1 관계가 맺어집니다. 그리고 포링키 누가 가졌어요? 이쪽에 also_id 값이 갖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무리를 해야죠. 이 also와 도먼트 사이에 몇 대, 몇 관계인지를 지정을 해야죠. 자, 첫 번째, also에게 도먼트는 없을 수도 있죠. 그러면 얘는 옵셔널이니까 여기 child가 도먼트거든요. 멀티플리시티 아무튼 여기에 요건 이제 옵셔널이니까 0 아니면 1을 지정하고요. 도먼트 행에게 also행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1이라고 이렇게 지정을 하면 이렇게 기호가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대1 관계를 맺는 방법을 같이 살펴봤습니다.